2022년이 되어버리고 2023년의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번엔 반드시 해내고 말이다 다짐하는 여러분들, 공부, 취업, 사업, 연애 등등 각가지 소망들이 대가리 속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지만 다 집어치우고 그전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따로 있으니, 맞습니다, 지금 떠올리는 거 그거 맞습니다. 10대 소년, 20대 청년, 30대 직장인들을 넘어 황혼을 바라보는 춘추의 아버지 어머니들까지 모두가 바라고 바라던 그거 맞습니다. 근지 모바일. 새해에는 역시 근지 모바일. 광고주에게 아주 제대로 찍혔어요. 또다시 광고를 맡겨버리다니, 제 주둥이 돈다발을 쑤셔박으며 협박하기에 눈물을 머금고 돈다발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비열한 놈들, 역시 근지 모바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렸을 때 다들 부모님 따라 손잡고 좀비 한 마리씩은 때려잡아본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어린 시절 여름방학 숙제였던 좀비 채집하기가 아직도 기억에 선하군요. 거짓말 좀 치지 말라고요? 부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기억만 안 날 뿐 여러분 모두 소시적 그 누구보다 해맑게 좀비 대갈통 잡고 손수 반으로 쪼개던 나이들이었습니다. 레전드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같은 레전드가 아닌 쫄보기 때문에 레벨 1부터 시작. 좀비는 존나 무서우니까요. 자고로 쫄보는 뭉쳐야 사는 법, 대가리 수롬 밀어붙입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했지만 지독하리만큼 흉물스럽습니다. 심신이 허약한 자는 소변 누수를 참기가 힘들 수준. 이런 파격적인 비주얼의 게임이 만 12세 이상 게임이라니, 현직 청소년들의 담력이 실로 강력한 모양입니다. 자라나는 새싹들도 안 쪼는데 어른이 다 되어서 쪼다처럼 굴 순 없죠. 전방의 힘찬 함성 개같이 발사. 그르댕기는 염록체 새끼들, 몸뚱이에 총탄 바꾸면 꼼짝 못해. 인생 뭐 있습니까? 한방에 최고 난이도로 조져봅시다. 전방의 힘찬 함성 개같이 발사. 레벨 좀 올렸다고 좀비 새끼들 존나 세졌어요. 지금 보니 총 꼬라지가 비비탄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 쓸모없는 보병 새끼 천에, 역시 남자의 총은 크고 아름다운 느신건 아닌가. 이겁니다. 이게 화력이지. 아이 뭐야, 장전이 왜 이렇게 길어. 좀비 영화 안 보셨습니까 다들? 좀비는 총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총을 아깝게 누가 멍청하게 총을 싸재끼나 그냥 바싹 익혀버려야지. 아, 다 활방사기 성능 보소. 아까 그 대가리 수만 조직에 많던 보병이랑 비교하면 역시 양보단질입니다. 어이, 넣었다 쏴! 이 새끼 팀킬한다! 팀한테! 과연 방사기가 약하다면 오물 방사기로. 생각해보니까 좀비한테 독가스 뿌리면 좀비가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역시 멍청한 놈들은 믿을 게 못됩니다. 하지만 의대 입학한 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읊는 의사라면 자금의 좀비 사태에 대비해 백신 정도는 구비해뒀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백신. 좀비 놈들 다 뒤졌다, 은은님 오셨다. 힘들게 의대 보내놨더니 권총 쏘고 앉아있다 옌병. 개발자 이거 게임 난이도 조절하다 쳐 졸아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개너담 난관에 부닥칠 때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해답을 얻곤 하죠. 선조들께서는 어떻게 미개한 원숭이 시절을 지나 만물의 영장이 되었는가. 살덩이 그득한 인간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도구를 써야지. 미사일에 네이팜탄, 융단 폭격까지. 좀비 바비큐 파티 들어가자. 폭발은 예술이다. 그런데 신나가지고 첫 웨이브에 스킬 다 써버렸습니다. 몇 웨이브 남았죠? 네, 9개 남았네요. 광고 좆됐다. 근지 모바일. 광고비를 날로 처먹을 순 없으니 예의상 클리어 화면은 띄워줍시다. 좀비들과 질펀하게 한판 뜨고와 심신이 필요한 우리에겐 힐링이 필요합니다. 이럴 땐 감옥 탈출이 제격이죠. 모두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실로 재밌어요. 역시 아 근지 모바일. 말 그대로 감옥에 갇혀있는 부대원 놈들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까 좀비한테 털린 경험이 있으니 깝치지 말고 난이도 내리기는 욕먹어라. 바로 최고 난이도 C8. 비운과 구성은 제 애정이 듬뿍 담긴 놈들로 구성할 겁니다. 크고 아름다운 머신건, 똥개스맨, 돌파리 새끼, 미친놈, 그리고 쓰레기. 면상들만 봐도 든든합니다. 어벤져스가 따로 없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저 대가리 위에 열쇠 뜬 놈 잡아요. 열쇠를 수 있습니다. 초면부터 면상에 미사일 네이팜탄 범브. 갇혀있던 부대원 탈출시켜줍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 맡으니까 단체로 불발을 하는군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뒤지게 생겼습니다. 이 새끼들 탈출시킨 보람이 없어요 보람이. 아무튼 체류탄으로 눈멋뜨게 하고 융단 폭격. 대공 발광포 미친놈. 우리 비행기 공중에서 분해됐습니다. 난이도가 C8이라 그런지 쉽게는 당해주지 않아요. 그럼 스킬도 대가리수로 밀어붙이겠습니다. 네이팜탄, 융단 폭격, 공중지원, 체류탄, 네이팜탄. 평화적인 방법으로 열쇠 가져옵니다. 이제 두 개의 감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사람이 우선이냐 아니면 폭발은 예술이냐. 저는 인도적 차원에서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비주얼이 유니셰프 후원 마려운 몰골이긴 한데 일단 믿어봅시다. 이제 거의 막바지. 저 벙크방 깨면 좀 할만할 텐데. 아까 구해준 수영그지들 어디 있습니까? 뭐해? 아니 구경만... 아니 뭐해 안 싸우고 씨발! 윤지 모바일. 역시나 광고비를 날로 처먹을 순 없으니 예의상 클리어 화면은 띄워줍시다. 지금
당장 조져보자.